이번 주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북한에서 5살에 엄마와 이모 손을 잡고 탈북해서 오카리나 연주자로 활동하는 김명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거의 KBS 본관 근처에 왔어요. 지금 본관 근처에 왔고, 사실 제가 여기를 진짜 많이 왔어요. 뭐 EBS도 촬영했었고 MBC, SBS 다 촬영 나갔었지만 KBS를 유독 많이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와 진짜 내가 이런 대기 정말 큰 방송국에 내가 들어간다는 게 정말 너무 떨리고 막 설레고 그랬었는데,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요. 남들이 그냥 뭐 출근하듯이 저도 이제 똑같이,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한 번씩 초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나 저한테는 감사하고 또 하나의 경험이 되고 또 하나의 그런 스펙이 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김포거든요. 김포인데 김포는 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좀 약간 그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좀 그랬는데, 다행히 차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와갖고 차 청소를 못하고 그냥 바로 KBS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점 뭐 없었어요. 연주자들 촬영은 다 그렇죠 뭐. 원래 저는 이 차를 손님을 태우기 위한 차가 아니에요. 손님을 태우기 위한 차가 아니고, 워낙 지방 행사를 많이 가다 보니까 막 그냥 강원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그냥 매일매일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피커, 뭐 마이크, 장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싣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화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도착을 했습니다. 네. 미리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는 들어가면 됩니다. 방문객 입구로 들어갈게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보면은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안 열리더라고요. 완전 신기해요.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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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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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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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이 단어가 제일 어려워요. 안녕하세요가. 제일 기본적인 게 제일 어렵습니다. 원래 다 그런 것 같아요. 악기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오늘 KBS 라디오에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제가 초대가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연속 방송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뜻깊은 경험이고, 진짜 이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한테는 경험이 되고 스펙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숲속의 모든 생명이 깨어나듯. 근데 오카리나도 역시 흙에서 채취해갖고, 이 성 오카리나라는 악기 성분이 흙이에요. 자연과 어울림,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악기 소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카리나 연주자다 보니까 오카리나 연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내가 살아온 삶, 또 내가 겪었던 그런 북한에서의 아픈 이야기들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왜 내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냐. 되게 처음에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이 방송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가들이 막 내 그런 과거를 캐물을 때마다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좀 최대한 묻어버리고 살고 싶었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해서 모든 걸 다 털어놓으니까 답답한 게 좀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치유되는 것 같았고, 그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줌으로써 내가 그 막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저는 평안북도에서 왔어요. 평안북도 아주 아름다운 묘향산 자락에서 그곳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의 그런 북한 스토리, 그런 김명이라는 사람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왜 탈북을 했느냐입니다. 아까는 안 떨린다고 했는데 떨리네요. 오늘 되게 잘해야 될 텐데. 아, 제발 말 더듬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님 왔어요. 네, 5층입니다. 네. 잘 지냈어? 네. 얘기하느라고 재밌더라고. 가세요. 제가 이거. 그러면은 이게. MR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MR 그냥 무반주로 갈까요?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반주로 가시죠. 네, 네, 네. 무반주로. MR이 어떤 거예요? CD? USB? 요즘 나오네요. 스타트 그것도 괜찮아요. 느낌이 스타트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오카리나 연주자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카리나 소리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예. 오카리나 연주곡 중에 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꽃이 피는 이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릴 좋겠네요. 것 같아서 한 소절 제가 들려드릴게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분들을 연주에 실으면은 듣는 사람도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 음악이라는 매개체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오카리나 매력 때문에 김명 씨도 오카리나 연주자가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소리가 참 예뻐요. 너무 힘들어. 와, 여러분 진짜 끝났어요. 와, 사실요 이게 여러분들 뭐 그냥 앉아서 인터뷰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진짜 힘든 거거든요. 와, 이게 진짜 공연 하나 하는 것만큼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아 근데 더욱더 속상한 건요, 진짜 악기가 깨졌어요. 저는 진짜 악기 소중하게 다루는 편이라서 너무 속상해요. 진짜 황토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황토가 사실 흙이잖아요. 흙을 물로 이렇게 반죽을 해갖고 그 이렇게 물로 접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막 고온의 그런 도자기처럼 고온으로 막 구워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를 쓴 지 거의 6, 7년 됐어요. 벌써 6, 7년이나 됐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가 좀 많이 흙이 약해져 있나 봐요.
이 비도 오다 보니까 많이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더욱더 이제 크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제가 제일 아끼는 악기인데 깨져갖고 너무너무나 속상합니다. 인터뷰는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아나운서 분이 너무너무 잘해주셔갖고 와 근데 아나운서 분 진짜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일 부러워요. 진짜 이게 그 헤드폰을 끼고서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바로 들리거든요. 근데 정말 천지 차이예요. 와 저는 무슨 비염이 걸려갖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아나운서 분은 진짜 그런 뭐랄까 동화책을 읽어주는 엄마 같은 그런 목소리로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 부럽습니다. 인터뷰는 잘 끝났고요. 라디오는 이제 토요일이랑 일요일 이렇게 이 틀에 걸쳐서 1부, 2부 이렇게 방송이 나갈 예정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거든요.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셔서 다시 듣기도 되고 다른 분들이 출연하는 그런 방송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